속을 만드는 거죠. 이제 다 절여졌고 네. 김치 속을 만드는데 속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풀을 쓰는 건데 이거 어려워요. 말로만 그렇게 안 어려워요. 잘 보세요. 오늘은 밀가루 풀을 쓸 거예요. 그래서 밀가루 반 컵에다 물 세 컵. 그런데 여러분들 질문 나올까 봐 미리 얘기하는데 자 누구 찹쌀풀 쓰던데 하면 찹쌀풀도 똑같아요. 찹쌀풀 반 컵에다가 물 세 컵. 만약에 밀가루도 없고 찹쌀풀도 없어. 그럼 집에 밥 있죠, 밥. 공깃밥, 찬밥. 찬밥 한 컵. 아, 진짜요? 물 세 컵. 그래갖고 믹서에다 갈아요. 갈아서 끓이면 돼요. 그럼 풀 돼요. 자, 근데 보리밥, 무슨 밥 다 돼, 밥은. 누룽지도 안 해봤지만 누룽지도 다 아마 될 거예요, 누룽지. 그다음에 정말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. 집에 튀김가루, 부침가루 있으면 그거로 해도 돼요. 하지만 짜요, 그러면. 튀김가루, 부침가루로 풀 만들면 풀 돼요. 근데 그걸로 풀 쓰실 경우는 제가 이따가 김치쪽 만들 때 소금이나 이런 거 쓰잖아요. 예를 들어서 짠맛 나는 거 그걸 좀 줄이셔야 돼요. 근데 가능하면 예, 튀김가루하고 부침가루 쓰지 마세요. 질문할까 봐 물어 얘기해 준 거예요. 자, 일단은 저희가 지금 잘 이렇게 해놨고 이제 제 김치 속 재료를 일단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. 자, 배추 3에서 4kg 한 포기 기준입니다. 양파 1개, 그리고 대파 2대 반 필요하고요. 그리고 밀가루 3분의 1컵, 물 3컵, 굵은 고춧가루 2와 3분의 1컵, 좀 헷갈리네요. 2와 3분의 1컵, 까나리 액젓 3분의 1컵, 그리고 새우젓 가득해서 한 컵 필요하고요. 설탕이 또 필요합니다. 3분의 2컵, 그리고 다진 마늘 가득으로 한 컵이고요. 다진 생강 한 숟갈. 생강은 없어도 돼요. 네. 이따가 속재료 다시 한번 쭉 나열해서 보여드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준비하시면 되고 우선 제일 먼저 풀부터 쏴야 돼요. 밀가루 반 컵에다가 물 세 컵 넣고 풀어주세요. 지금 불은 안 켰네요? 불 아직 안 켰어요. 왜요? 아니 불을 지금 켜면 안 돼. 잘 풀어준 다음에 불을 켜야 돼. 자, 23호 뭐가 예 23호 질문하세요. 왜요? 네. 저 밀가루 과자 케이크용 밀가루도 박력분 괜찮아요. 밀가루 박력분 네. 중력분 강력분 다 괜찮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밀가루 물에 푸절 풀어주신 다음에 끓여주시면 돼요. 잘 풀어주세요. 이거를 그 강불에다 그냥 계속 저어주면 되는 거죠? 밀가루를 물에다 완전히 풀어야 돼요. 일단 급하게 끓어오르기 전에 건더기지면 안 되니까. 자, 이렇게 풀 동안